네. 뭐 다들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계속해서 분노 어린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NLL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국정원이 거의 뭐 약간 좀 약간 뭐랄까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왜 저러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은 뭔가 제어 장치가 딱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게 아예 고장이 나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체들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어제도 저도 이 기사 보고 뒷목 잡았는데요. 이 기사 보고 분노해서 그 애국전선의 민영희 시국선언을 제가 분노로 써갈겼는데 휘갈겼는데 네. 민영희 시국선언 혹시 들으셨 분들 계신가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네, 민영희 시국선언을 제가 분노로 써서 분노로 폭풍 네, 상당히 비속어를 써가며 네,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요. 대체 왜 이렇게 국정원이 이렇게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너왜 그랬니, 대체? 대체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의원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듣고 저는, 뒷목이 그냥, 국정원장께서 지켜야 하는 명예가, 대한민국의 명예가 아니라 국정원의 명예인가요? 전 이걸 듣고 굉장한 분노를, 아니, 그럼 국정원 나라를 세워요. 대한민국의 명예는 땅에 떨어뜨리고 국정원의 명예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죠? 국정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기를 이렇게, 사기는 올렸나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아,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이렇게 해놓고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대체.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아, 그리고 국정원의 명예는 지들이 우선 그 이전에, 애전역에 다 그냥 말아잡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서 그냥 명예를 노트북 훔치다 걸리고 이러면서, 댓글 알바다 걸리고 이러면서 이미 다 국정원 명예는 땅에 떨어진 거였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셀프로. 미행하다 걸리고 이러면서, 셀프로 다 걸렸던 거 아닙니까? 땅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국정원의 최고 명예는요, 알아서 우리나라의 기밀을 잘 관리를 하고, 국가 안보를 잘 지키고, 이럴 때, 국민들을 최대한 잘 보호를 하고, 이럴 때, 그럴 때 명예가 지켜지는 거죠. 허접하게 어디 민간인들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이나 하고요. 지금 또, 아까 기사 보니까 범민련을 털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이고, 난리 났네요. 급박하니까 이것저것 막 찌르는 거죠. 어떻게든 공안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냥, 뭐, 죄 없는 사람들 털고 털고 또 털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국정원이 어떻게 명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권 대선 후보를, 무려 대선 후보를 종북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종북 정권 탄생하면 안 된다고 댓글 알바질이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원이 명예가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드높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참지 못해요? 아니, 자기들 한 짓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명예가 훼손이 되니, 훼손된 명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번 일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면, 어디 고깃집이나 데리고 가서 고기나 사 먹여요. 자기 사비로. 그러면서 사기 진작을 하실 것이지. 이딴 식으로 국민들한테 얼굴에 그냥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며 국민들 얼굴에 먹물을,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나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된답디까? 국정원 직원들은 대관절 어느 나라 국민이시길래? 와,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실 것 같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다 포기하시고 어디 엄한데 다른데 그냥 섬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어디 이제
섬나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국정원 자기들끼리 나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뒤캐고 댓글알바 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우리 국민들하고 별개로 우리 국민들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대체가 뭐하러 탄생이 된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국가정보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대체 아주 권력욕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목에 깁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국민들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막말을 떠들어 대는 거죠. 아무튼 남재준 국정원장이 내가 왜 사퇴를 해야 되냐라며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없다며 이렇게 떵떵거리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국정원의 명예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국가의 명예, 국민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이라면 이 나라를 뜨시라고요. 입 아파 진짜.